제가 진짜 레전드 썰이 또몇개 있는데, 지금 공부법 이야기를 하니까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인데, 이제 응급실 실습을 해요. 의대생들도 보통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환자들이 막 쏟아져 올 때가 있어. 막 오면은 저 달려가가지고 초진을 봐요.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? 어떻게 아팠어요? 언제부터 아팠어요? 아픈 위치 얼마나 아파요? 아픈 점수 계속 아파요? 짧게 아파요?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교수님한테 노티라고 하지, 노티 보고를 하는 게 있는데, 유난히 그날은 탈골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여학생이 뭘 하다가 발목이 돌아갔어요. 그리고 다른 남자 학생은 농구를 하다가 잘못 짚어가지고 어깨가 빠졌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어떻게 됐어. 그래가지고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, 교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탈골을 교정하는 리덕션이라고 해요. 리덕션을 이제 해주시는데, 교수님들 바쁘시니까 저를 보냈어요. 저는 그리고 리덕션이라고 하는 뼈 맞추는 걸 저는 굉장히 뭔가 그때 당시에는 재밌게 생각을 했어요. 내가 환자들한테 물어보는 걸 떠나서 뭔가를 할, 액션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. 흥미롭고. 그래서 저는 근데 뼈 맞추는 게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. 굉장히 한 명이서 할 수가 없는 일이고, 발목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필요해요. 발목이 돌아가 있는데 이리 와보래요. 그래서 이제 여학생 발목 돌아가 있는 거를 만져보래요. 만졌더니 발이 조금 차가운 거야. 이 말은 이제 혈관이 살짝 안 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이제 큰일 나니까 빨리 맞추자 해가지고 교수님 엑스레이 찍은 걸 보시면서 각도를 생각하시고 맞췄어요. 걔는 맞추고 그 다음이 어깨 빠진 친구였는데, 얘가 미친 레전드였어 진짜로. 얘 대박이었던 게, 얘가 이제 뭐 국제고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게 있는데, 얘가 농구를 하다가 이제 왔잖아요. 그럴 수 있어. 근데 교수님이 진짜 웃긴 교수님 한분 계셨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그분 유튜브 하면 나는 그냥 끔살해 끔살. 교수님 막 웃으면서, 야 너는 뭐할 거야 나중에, 뭐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 교수님 뭐지? 근데 얘가 답변이 가관이야. 교수님이, 난 나중에 뭐 하고 싶어? 뭐 하고 싶니? 뼈 맞출 건데 아프니까 물어볼게. 뭐 하고 싶니? 얘가, 저 요리사요. 교수님이 하다가, 응? 어머니 동의하셨니? 어머님이, 아니요, 저는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공대나 뭐 이런 데 가는 거 보고 싶어 했는데, 하면서, 에 가보니까 공부가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. 야, 양심 있으면은 엄마 있을 때만큼은 의사, 변호사, 판사, 검사 한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있을 때 말하는 게 진짜 남자 아닙니까?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뼈라는 게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떨어졌나, 어떻게 해서 뼈가 나갔나, 엑스레이 찍어서 각도를 확인해서 맞추는 거예요. 내가 알기론 그래요. 제가 잘 모르지만, 야 잠깐 보고 올 테니까 너얘 상담 좀 잠깐 해줘, 교육 좀 해라 이러는 거야. 내가 뭐라고 그래 거기서 대고. 근데 더 웃긴 거, 어머니도 눈빛이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눈빛이야. 뭐라 했겠어요? 뭐라 했을까요? 너뭐 요리 잘하니? 학원 다니니? 했죠. 그러니까 아니요, 그냥 꿈만 꾸는 건데요. 대화가 안 돼. 대화가 안 돼. 그 알지? 그 10대 그 패기로 넘치는 그런 대화야.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. 그래가지고 그 꿀멍 벙어리 마냥 꼭 어머님은 쓱 보고 포기했어. 사실 어머님이 기대한 것도 좀 웃기지. 본인도 안 되신 나한테 무슨 기대를 했었겠어.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정준하야, 나는 매일 꿈을 꾸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아프지 마, 도도도도 짬뽕 이런 느낌이라고. 뭐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.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나 봐요, 애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하니까, 안 해요 안 해요. 그 알죠? 그 어머님들 특유의 말 끝나기도 전에 안 해요, 집에서 요리 하나 봐요 안 해요. 한 2, 3분 뒤에 교수님 오셔가지고 잘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. 그냥 하시, 그냥 웃긴 분이라. 뼈 맞추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. 한 사람은 여기를 이렇게 당기고 있고, 한쪽은 팔을 여기를 90도로 해서 여기를 당겨야 돼요. 힘을 주고. 절대 이제 힘을 빠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으윽 하면서 뼈 맞춘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붕대로 감아주면서, 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. 뭐 하고 싶어? 요리사요. 나가. 아유, 일관성 있더라. 아니, 일관성 있어. 부쩍고 다녀가지고 농구하다가 팔 빠진 사람 기억나요? 일관성 있더라. 멋있더라, 야. 꾸준해. 사람이 꾸준해야 돼. 변하면 안 돼. 너무 웃겼어. 나 그래서 나 걔가 제일 웃겨. 걔 생각하면은 한 번씩, 환자 만나는 거 웃기다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 환자 만나는 게막 웃기진 않으니까.